자, 이렇게 바디 끈 끈에다가 요거를 껴줘야 돼요. 낄 때는 잘 보면 이게 완전 직사각형이 아니야. 그러니까 이게 대칭이 아니게. 아, 여기구나. 어디 갔어? 요게 완벽한 평행이 아니에요. 잘 보면 약간 넓은 게 좁은 데가 있어. 약간 넓은 데가 이쪽으로 가게. 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하나 꽂고, 보이나? 여기 꽂고, 그 다음에 요 스트랩은 글자가 바깥에요. 요 안에가 요 이게 뻣뻣해가지고 어깨에 딱 붙는 재질이라면, 아니면 안에서 들어가는 요 안 이쪽이구나. 요 안에서 안 요 안 방향이 이렇게 밑에서 위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로 다시 통과해야겠죠? 다시 통과하고, 통과한 다음에 너무 조그맣네. 요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대부분 다 이렇게 낀단 말이에요. 이렇게 끼고 이거를 밖으로 낀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렇게 대롱대롱 하단 말이에요.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밖에서 안으로, 밖에서 이렇게 해서 요 안으로 이렇게 끼는 거예요. 이렇게 끼는 거예요. 이렇게 끼면은 얘가 끈이 잠겨지면 잠겨질수록 이 안을 더 촘촘하게 잠궈줘. 그 다음에 아까 마른 목걸이 여기가 조금 더 나오라는 이유가 뭐냐면 요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요거를 올려서 딱 잠궈줘. 요렇게 이 길이는 자기 취향대로 하면 돼요. 어떤 분은,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해보고 이거 바짝 붙이기도 해봤는데 한 요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완벽한 일자, 그리고 심지어 풀리지도 않아요. 스트랩은 무조건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게, 이거 끈 한번 잘못 묶어서 이거 한번 풀려서 떨어지잖아. 왜냐면 사람이 카메라 할 때 끈은 신경을 안 써. 끈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한번 풀려서 이게 떨어졌다, 어우 이게 상상하기도 싫다. 이게 수리비가 얼마야. 그래서 끈은 항상 안전하게 여기도 먼저 풀어놓고 이렇게 풀은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아이 빼줘야 돼. 처음 풀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안쪽에 들어가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보면 미세하게 좀 넓은 데가 있어. 여기 보면 넓은 데가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바깥으로, 그 다음에 다시 안에서 꽂고 요렇게,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있죠? 올려놨죠? 여기서 이 바깥에서 들어가서 이렇게,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안으로 쏙 들어갔죠? 이렇게,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쏙 넣고 아까 요거를 위로 딱 당겨서 딱 조아줘.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 끈은 잡아 당기면 되죠. 그럼 얘가 당기면 당길수록, 얘가 당기면, 이 선이 당기면 당길수록 얘를 더 꽉 잡아줘요. 그리고 이게 우리 육안으로 볼 때도 훨씬 예쁘잖아. 깔끔하니까. 선 대롱대롱한 거 하나도 없고. 그쵸? 요렇게 묶어주면 됩니다. 짜잔! 그럼 요 뭐 선도 완벽하죠, 여기도. 아, 카메라 안 나오네. 여기 선도 완벽하게 딱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. 오케이.